중국 남부 지역이 최악의 물난리를 겪는 가운데 이재민 수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5,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폭우로 곳곳에 거대한 싱크홀, 땅꺼짐 현상이 생기면서 걸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추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베이징 송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서부 충칭시의 인도가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립니다. 길을 걷던 두 명의 여성이 아래로 떨어졌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내린 폭우에 지반이 약해져 난 사고로 보입니다. 후베이성 언스시에선 차량들이 급류에 떠내려가면서 하천보는 부서진 차들의 무덤이 됐습니다. 두 달 동안 양쯔강 유역엔 평균 50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져 통계가 시작된 1961년 이후 최다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벌써 올해 세 번째 발생한 양쯔강 홍수에 산샤댐의 수위는 최고 수위보다 12m 낮은 163m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번 수해로 158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이재민은 우리 인구보다 많은 5,481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체 면적의 절반인 5만 2천여 제곱킬로미터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재산 피해는 약 24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양쯔강 유역의 폭우는 점차 그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하지만 양쯔강 중하류 지역은 상류에서 여전히 많은 물이 흘러오고 있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